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매년 4월 초가 되면 미국 내 사관학교 ROTC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관생도들로 북적입니다. 바로 미 육사에서 주최하는 샌더호스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이죠. 샌더호스트 대회는 어느 나라의 어떤 사관학교가 세계 최고인지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즉 사관학교판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죠. 샌더호스트는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 육사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샌더호스트 대회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샌더호스트 대회를 처음 제안한 것이 미 육사에 파견된 영국 육군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우승 상품으로 영국 육군 장교용 군도를 내걸었었죠. 샌더호스트 대회는 1967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2021년 현재 그 역사만 벌써 54년이 넘어가는 대회입니다. 샌더호스트 대회는 첫 개최 당시에만 해도 미 육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미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미국 각 대학의 ROTC가 참가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1994년 외국 사관생도들이 참가까지 허용되자 지금과 같은 사관생도 올림픽이 되었죠. 샌더호스트 대회는 총 이틀간 진행됩니다. 샌더호스트 대회의 평가 항목으로는 사격, 체력, 그리고 수류탄 투척, 독도법 등 실전에 꼭 필요한 능력들을 평가하고 있죠. 샌더호스트 대회는 9명으로 한 개 팀을 구성하며 이 중 여성 생도 1명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샌더호스트 대회는 매년 10여 개 국가에서 천여 명의 생도가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참가한 바 있죠. 1994년 해외 생도들이 참가한 이후 우승은 거의 영국이 독차지했습니다. 영국 육군사관학교는 무려 16차례나 우승을 거머쥐었죠. 그 뒤를 미국과 캐나다 사관학교가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사관학교도 2013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첫 대회 참가 당시 성적은 58개 팀 중 52위로 처참한 수준이었죠. 조조한 성적의 원인으로는 언어적 장벽이 제일 컸고 그 다음으로는 대회가 미군의 총기와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관생도들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학습을 자처했고 대회 직전 3에서 5일 가량은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하여 미군 장비에 대한 특훈을 받았죠. 이러한 특훈 덕분에 2015년 우리나라 육사는 12위에 랭크되었으며 이는 전통적 강자인 영미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해외 참가국 가운데에서는 최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일본 자위대의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방위대학교는 47위에 그쳤죠. 이거 지금 50m 한 개 유지해야 돼. 아, 다 존나 무거워.